안녕하세요. 다리 수술하신 분들을 위한 목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발의 높이 조정은 본인의 겨드랑이에 끼웠을 때 손가락 3개가 들어갈 정도 5cm 정도의 틈을 두고 낮춰주시면 됩니다. 손잡이의 위치는 팔꿈치가 30도 구부러진 형태에서 잡을 수 있어야 하고 팔을 펼쳤을 때는 본인의 손목의 위치에 놓이도록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목발 보행에서 땅에 닿는 목발의 위치는 본인의 새끼발가락보다 5cm 바깥으로 앞으로 15cm가 오도록 합니다. 첫 스타트는 목발과 수술한 다리가 앞에 오도록 하고 건강한 다리가 뒤따라오고 다시 한번 수술한 다리, 건강한 다리 수술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오고 아픈 다리가 뒤따라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가 먼저 내려가도록 합니다. 목발로 체중을 지지하고 아픈 다리, 건강한 다리